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모든 아이템을 민병 빼고 다 모았습니다. 엘레멘트도 지금 다 구했고 맵도 다 채웠는데 지금 돈이 너무 남아 돌아요. 돈을 좀 쓰러 왔습니다. 99개까지 늘어나는 건가? 99개까지 늘어났네요. 화살통은 또 없나?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역시나 조각 맞추기는 없네요. 성역을 가면 뭔가 강제로 다른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하늘 한번 또 올라가 보죠. 녹색 네모만 아니면 조각 맞추기가 가능한데 지난번 기억엔 녹색 네모였어요. 안 되겠네요. 녹색 네모 껐다 키면은 샘으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나? 구름이 여기 뭐 양쪽 끝에 뭐 있나 했는데 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지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근데 저기 난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졌거든요. 요정 하나를 쓰고 난로에 불을 꺼보죠. 근데 어차피 작아질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피콜로 변신이 안 되니까 변신할 때가 있나? 있다고 해도 내려오기가 힘들 것 같네요. 한마디로 괜히 있다는 소리. 자, 여기 하늘 쪽은 탐험이 끝났고 여기 지금 저 위쪽은 아직 못 가고 저기는 갈 수 있겠다. 하이디아 홀을 좀 갔다가 가죠. 성역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핑크 두 분을 어디서 봤더라? 네. 계속 맞을 때. 너무 멀리 갔나요? 이 거리감 맞추기가 약간 애매하네. 자, 넘어왔고요. 땅을 파고 안에 들어왔습니다. 뭐지?
안 왔던 때 봤죠? 여기 조각 맞추기. 희한하게 파란색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동료가 오겠죠. 또 맛있는 돌 냄새가 난다며. 아니네. 자, 이게 마지막이겠죠, 설마? 두 개 더 찾아야 되는 건가? 마지막 벽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보물 상자가 또 있는 것 같으니까. 또 파란색이야. 딱히 여기 하나 더 있네. 그러면은 이쪽도 진행하죠. 이상한 벽은 이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. 어디까지 연결된 거야 이거? 나가는 길이 있네. 아, 본눈 목장 위쪽이네요. 빠지면 또 어디 갈 데 있나? 아, 혹시라도 볼에 빠지면 여기로 올라오라고 있는 것 같네요. 자, 이쪽도 보물 상자가 하나 있는 것 같고. 또 있고. 일단 하나 빨간 게 파란 거네.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? 지금 쓸데도 없는데. 지금 이미 있는 것도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인데. 차라리 조개 패면은 이해를 하겠지만. 일단 돌아가자. 땅 밝게 정말 많네요. 아, 이제 보니까 방향키 안 누르고 있어도 알아서 전진하면서 땅을 파네요. 여기로 들어왔던 것 같으니까. 아닌가? 일단 나가보죠. 들어온 데 여기 맞죠? 여기 봤던 데 맞긴 할 텐데.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봤고요. 빨간색 너무 많이 줍니다 지금.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길이 연결됐네요.
이벤트가 있었고요.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려놨지? 올라가 보자. 아, 제크와 통나모드 연상케 하는 하늘 투어 200 루피 200개 소라페 하트 조각 하나 더 얻었고요. 그러면은 하트 조각이 8개가 남든지 던전 하나 더 깨고 가든지. 그나저나 돌아가는 길이 정말 뻔해요. 땅을 파지 말고 오카리나 해보죠. 팅클 아저씨 위치를 좀 기억해내야 되는데, 저번에 분명히 세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을 저걸 못 맞췄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왼쪽 두 군만 뚫려 있을 텐데, 아직도 길막하고 있군요. 자, 아, 내가 왜 또 변신했지? 정신이 없네요. 그냥 지나가는 건데. 아, 걸렸다. 응? 어떻게 걸렸지? 눈이 어디 달리셨길래. 여기가 제일 애매했었는데 걸렸다. 시야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. 아무튼 넘어왔으니. 아, 여기로 왜 들어왔지? 귀찮아서 그냥 막고 있습니다. 하트 회복할 때도 많고. 자, 성역에 다시 들어왔고요. 마지막
엘레멘트를 올려놓고 마지막 이죠? 최강의 공및 전생한 것 같은데. 앞에 게이트 뚫리네요. 굳이 안 가도 되는데. 오프닝이네, 오프닝. 간운이 보이고 있습니다. 헐, 공주한테 있네요. 칼 또 부러지나요? 어차피 가기 전까지는 이벤트가 안 일어날 테니. 천천히 가죠. 여긴 네 개 다 찍어야 분신이 나오니까. 이렇게 찍어서 나와주고요. 성이 있고, 성이 좀 바뀌었는데? 써볼까요? 이게 기모기 귀찮은데. 길막하는 이 아저씨만 풀어줄 걸 그랬나? 그냥 말없이 켜주시는